You may love, may는 뭐뭐 할지도 몰라. 물론 뭐뭐 해도 돼라고 해도 되지, 그지? May I 뭐 하면 can I랑 똑같지, 그지? You may have chocolate, but don't feed it to your dog. 자, 여기서는 love구나. 너는 초콜릿을 좋아할지도 몰라. 그러나 don't feed it, 먹이지 마라. 그것을 너의 개에게. feed는 과거가 뭐야? fed, 알겠지? You may poison your pet. poison은 독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 독살하다? 아니면 뭐 중독시키다? 꼭 독살하다는 아니래도 중독시킬지 몰라. 너의 pet을. How serious the danger is depends on the type of chocolate and 뭐뭐뭐뭐. 자, 여기서 How serious the danger is? 뭐 뭘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어. 그치, 주어인데 얼마나 원래는 How serious is the danger 이거지? 네. 얼마나 심각한 상태니 그 위험이, 그치? 네.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하니 이거지 원래는. 그지? How are you랑 똑같은 구문이야. 그지? How old are you랑 똑같은 거야. How serious are you? 너는 얼마나 심각하니? How old are you랑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근데 주어 동사를 원래 위치대로 바꿔줬지. 그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됐지. 그지?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자. 간접 의문문은 뭐와 같은 거야? 간접 의문문은 얼마나 뭐뭐 한지 이런 거지. 웨더도 마찬가지고 인지 아닌지. 이제 자, 명사가 될 수 있는 거는 것 뭐뭐인지 아닌지, 그지? 그 다음에 명사들이지. 자, 이거는 간접 의문문은 그래서 뭐로 쓰일 수 있냐? 명사처럼, 그지? 명사절처럼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간접 목적어 뜻만 알으면 돼. 그지? 얼마나 뭐뭐한지 뭐뭐인지. How serious is the danger is? 얼마나 그 위험이 심각한지는 depends on 뭐에 달려 있다. 어떻다? 달려 있다. On the type of chocolate. 뭐에 달려 있어? 초콜릿의 종류에. And 뭐뭐뭐뭐에. 양이 아닐까? 맞아요. 맞아? 그러면 양은 뭐야? And 어디 있니? The amount. 그 양에 달려 있겠지? 그지? Eaten. 먹혀지는. 물론 개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긴 하겠지. 자, 아무튼 초콜릿의 타입과 먹여지는 양에 달려 있겠지. Chocolate contains. 초콜릿은 포함해요. 자, 여기 S 붙은 이유는 뭐야? Contains. S 붙은 이유는? 그치,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에 S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계속 나는 문제야. 알겠지? 수능, 모의고사 계속 나는 문제야. 토익, 토플에도 그래. 초콜릿은 포함합니다. A chemical. 뭐를 포함해? 화학물질이야. chemical 아니고 뭐야? chemical이야. code. 불려지는 거지? 네. theobromine이라고 불려지는. theobromine이라고. which. comma which는 뭐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것이 앞에 바로 앞에 것을 꾸며줄 수도 있고 문장에 일부를 꾸며줄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다. 컴마 위치는 알겠습니까? It's similar to caffeine. 자, 뭐와 비슷한 상태야? 카페인과 비슷해. And it's toxic 하면 뭐야? 독성이 있다 말이야. To dogs. 누구에게? 개들에게. Unlike는 뭐뭐와는 달리야. 누구와는 달리? 사람들과는 달리 dogs cannot digest theobromine. 뭐를 소화시킬 수 없어? 테오브로민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없는 건 아니고 effectively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화시킬 수 없단 말이야. So 그래서 it can accumulate.
그것이 accumulate 하면 뭘까? 쌓이다. 이거야. 여기서 is은 뭐야? 태어브러민이야. 그지? 우선 이런 지시대명사는 가장 가까운 곳을 먼저 찾아봐야 돼. 이제 수를 맞춰서 그것이 쌓일 수 있어요. In the body, 어디에? 몸에. And become, 그리고 되어 질 수 있어. 왜? 지금 and가 연결됐잖아. 이거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했어. And or body일 때는 자 앞에 동사 뭐 있어? 얘랑 얘랑 연결된 거지. 그러면 can accumulate, can become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뭐 도움이 돼? 해가 돼? 해가 될 수 있지. Theobromine levels. 자, theobromine의 levels, 수치야. 여기서 레벨은 differ. 자, 여기는 또 왜 S 안 붙었냐? 저기 레벨 S. 그렇지. 그러니까 안 붙었지. 그지? differ, 다를, 달라요. depending on 하면 뭐뭐에 따라. the type of chocolate. 초콜릿의 뭐에 따라? 종류에 따라. cocoa, cooking chocolate, and dark chocolate are all high in theobromine. 코코아 초콜릿이나 쿠킹 초콜릿이나 and dark chocolate 이런 애들은 다 뭐가 높대? 세오브로민이 높아요. But milk chocolate and white chocolate are not high in the 세오브로민이 생략됐겠지, 그지? A small amount of chocolate, 작은 양의 뭐라고요? 작은 양의 초콜릿이 may give your dog 너에게 개에게 줄 수 있어. An upset 뭐를 줄 수 있어? upset stomach 하면은 위경련이야. 뭐라고? 위경련. upset은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사람의 기분도 뭐 되어질 수 있어? upset 되어질 수 있어. 그러면 아 나 너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 짜증나. I'm a little upset. 뭐야? I'm a little upset about you. 뭐라고? I'm a little upset about you. 해보자. 시작. I'm a little upset about you. 자, I'm a little upset. upset은 여기서 수동형이야. I'm a little upset 할 때는 그게 무슨 형이다? 과거분사란 말이야. 자, 여기서는 upset, upset, upset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upset stomach은 뭐냐? 뒤집혀진. 이것도 과거분사지? stomach이니까 뇌경련이 아니고 위경련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and 다음에 뭐가 나왔니? and 뒤에 뭐 나왔어? cause 나왔지? 그럼 앞에 동사를 하나 찾아봐야 되겠지. 뭐 있어? 그렇지. 그러면 두 개 똑같은 거야. may give, may cause. 오케이? 유발할 수도 있어. 유발할지도 몰라. vomiting, 뭐를? 구토를. later, amount can have more serious, a larger amount, 더 많은 양은 can have more serious effects.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These 이러한 심각한 영향들을 얘기하겠지, 그지? 는 포함하겠지. 뭐를? Shaking, 떨림, internal bleeding, 뭐야? 내부 출혈, and on extreme cases, 그리고 심한 경우들에서는 even heart attacks, 뭐도 심장마비. Theobromine poisoning. Theobromine poisoning은 Theobromine 중독은 can be 뭐 되어질 수 있어? 뭐 되어질 수 있냐? 치료되어질 수 있어. Treat은 여기서는 치료하다. 뭐라고? 치료하다. 뭐 한 통 내다 할 때는 I will treat you to dinner. 해볼까? I will treat you to dinner. 내가 너한테 뭐 한 통 낼게? 저녁. 자, 그리고 뭐 트리스는 명사용으로는 뭐 특식, 간식, 개들한테 잘했을 때 주는 게 뭐다? 트리스야. 트리스는 뭔가를 대해주는 거야.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대 이거 줄게. 이런 걸 뭐다? 트리스야. 트리트. 자, can be treated. 뭐 되어질 수 있냐? 뭐 되어질 수? 트리트 되어질 수 있대. 뭐? 치료 되어질 수 있대. 그럼 치료는 뭘까? 트리트먼트. 뭐라고? 트리트먼트. 머리가 손상됐을 때 어떤 샴푸 쓰냐? 트리트먼트 쓰지. 자, by getting the dog to vomit, get A to B. 뭐라고? Get A to B. By getting 뭐 함으로써? 만들므로써. 개가 to vomit 뭐 하게 만들므로써?
토하게 만들고 있어. So if your dog has eaten too much chocolate, 그래서 너의 개가 has eaten 먹었다면 too much chocolate 뭐를 너무나 많은 초콜릿을 take it to the vet right away. 그것을 데려가 누구에게? 수의사에게. Right away. 곧바로. 그지? 자, 수요 동사는 자, 야야야. 거기 너네 거에 수요 동사 있나 봐 봐. 수요 동사. 오늘 자, 오늘 책 안 가져왔냐? 네. 어허. 기분은 주다지. 그지? 그지? 수요 동사는 다시 말해서 무슨 동사다? 주는 동사야. 뭐라고? 주는 동사.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 주는 거는 주는 거, 가져와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만들어 주는 거, 사 주는 거, 보여 주는 거, 말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야? 부탁을 드리는 거. 그지? 질문을 드리는 거. 이런 게 다 무슨 동사다? 수요 동사야. 자, 그런데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줄 때 물건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니까 뭐부터 쓴다? 사람. 그 다음에 뒤에 뭐 쓴다? 물건 쓴다 말이야. 순서는 이렇게 원래는 된다 말이야. 오케이? 자, 사형식 동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고 뒤에 주는 물건이 온다 말이야. 근데 뭐 완전히 사람만이 오는 건 아니고 앞에 오는 거를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 뭐라고? 다음에 직접 건네지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직접 목적어라고 해. 자, 물론 사람 대신에 다른 게 올 때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물건이 붙어 오면 어떻게 되냐? 물건이 붙어 오게 되면 자, 물건이 붙어와 간접 목 직접 목적어 붙어 오면은 사람 앞에 뭐를 써줘야 된다? to나 for나 또 하나 뭐야? 병근이 네. of 쓴다라고 했지? 네. 그지? for나 아 to나 for나 of. to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뭐만 나타낸다? 방향성. 아 그렇지만 만들어주거나 사주거나 요리해주거나 노래 불러주거나 돈이나 정성이 들어가는 것들은 뭐를 써준다? for를 써준다. 오케이? 뭐를 써준다? for. 자, ask일 때나 뭐일 때? ask. 그 다음에 뭐 beg, 간청하거나 하여튼 도움을 뭐 request 요구하거나 자 이럴 때 보통은 ask 정도만 알아도 돼. 이럴 때는 뭐를 써준다? of를 써준다 말자. 예를 들어서 the professor 자 The professor gave him some advice. 그에게 뭐를 줬어? 약간의 advice를 줬지? 그지? 그런데 advice부터 오니까 사람 앞에 뭐를 썼다? to를 썼단 말이야. 이거 방향이야, 방향. 근데 여기 보니까 make, by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뭐를 써준다? for. ask 뒤에는 뭐를 써준다? of 써준다고 나와있지, 그지? 자, 옆으로 가자. 자, 이거는 뭐 다 했고 Theobromine in chocolate can be 뭐 할 수 있어? 개에게 뭐 할 수 있어? harmful to dogs 그지? as they cannot 왜냐하면 여기서 they는 누구냐? 가장 가까운 복수를 찾으면 얘가 되겠지 그지? 개들이 cannot 뭐 할 수 없어? digest가 되겠지 그지? 재화야 정신이 어디 갔어? 자, when 자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접속사는 몇 가지가 있다? 아, 물론 뭐 엄청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1번 여기 지금 안 나와서 여기다 따로 설명할게. 1번은 아까 얘기했던 등위 접속사 뭐라고? 자, 등위 접속사는 뭐 간단해. 이거밖에 없어. and, or, but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등위 접속사. 얘들이 연결하는 거는 이 계급이 비슷한 거야. 알겠지? 너와 나. 타 두 개 뭐야? 뭐야? 너와 나. 타. 대명사지? 그지?
그지? 아, 뭐 그 다음에 깻잎하고 젓갈 다 뭐야? 음식 중에서도 뭐 그렇지. 뭐 어쨌든 and나 or 버스는 항상 뭐를 연결해 줘야 된다? 같은 애들. 그러면 and나 or 버스 뒤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고 앞에서 똑같은 것을 뭐 해주면 된다? 찾아주면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무슨 접속사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 이거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구조다? 평행 구조. 뭐라고? 혹은 경치라고 한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and or but 오면 뒤에 뭐가 왔어? 그럼 앞에도 똑같은 놈을 찾아서 두 개를 연결해 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a, b and c일 때 a, b, c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but일 때도 or일 때도 so도 뭐로 치린다? 등위 접속사로 치기는 해. 뭐도? so도. 예, so도. then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도 등위 접속사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문법에서 중요한 거는 얘들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등위 접속사랑 동격인 애들은 컴마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컴마, 뭐 세미콜론, 뭐 하이픈 이런 애들도 막 거의 비슷한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런 애들은 다 종속 접속사라고 해요. 뭐라고? 종속 접속사. 뭐냐면 얘들은 주절 앞이나 뒤에 와서 그 주어가 한 상황을 뭐 해주는 것뿐이야?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병근이가 어제 개 고기를 먹었다 이런 주절이 있어. 어? 그러면 앞에 언제 먹었다, 언제, 아니면 왜, 아니면 병근이는 내일 해수욕장에 갈 거야, 만약에 걸그룹이 오면, 이렇게 주어가 뭐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나 조건, 그 다음에 양보, 비록 원머이지만 이런 것들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다? 종속 접속사, 접속사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이거 뭐냐 보자. 왜는 뭐야? 뭐뭐 할 때. 뭐라고? 뭐뭐 할 때.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뭐라고? 뭐뭐 할 때까지 계속이야. 뭐라고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 after 뭐뭐 한 후에, as 뭐뭐 할 때 하는 동안, since는 뭐뭐 이래로. 그지? since는 그래서 뭐랑 쓰인다 그랬어? have pp. 그지? 자, 여기 보자.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었어? 거리를 걷고 있었지? 자, 이게 주절이란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야. 언제?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자, 이거를 여기는 주절, 여기는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이름이 그렇다는 거야, 이름이. 자, 모르겠으면 이 뜻만 잘 알아놔도 돼. 뭐만 잘 알아놔? 네. 이 뜻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이거랑 상관없이 and나 or, but 오면 뭐가 연결된다? 동일성 성질의 것들이 연결된다. 요거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이름 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러면 make sure you turn off the light. 자, 뭐 하라? 확인해라 말이야. 네가 뭐 하는지, 불을 껐는지. before you go out. 네가 뭐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where did you go after you left the office? 어디 갔니? 네가 사무실 나간 후에. 자, I have lived. 뭐랑 쓰여 여기? have pp 왔네. 뭐랑 쓰여 했더니? since랑. 그지? since I was 10 years old. 내가 몇 살 때부터 이래로? 10살 이래로 나는 오사카에 살아왔다. 오, 준용. 공부 좀 하려고? 마음먹었네? 이야. We played computer games. 우리는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Until the sun came up. 언제까지 계속 태양이 올라오기까지니까 해 뜰 때까지. Eva arrived. Eva가 도착했어요. While we were having coffee. 우리가 뭐 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자, 동안은 during도 있지, 그지? 그지? for도 있지. 얘일 때는 뒤에 뭐야? 그냥 시간의 개념이 없는 명사. 뭐가 없는 명사? 시간의 개념이 없는 명사. 모드 페스티벌은 시간의 개념이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시간의 개념이 있어? 명사기간. 에? 아니 모드 페스티벌이라는 말 속에 시간의 개념이 있어? 시간이 흘러가? 없잖아. 그냥 이러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뭐가 온다? 명사. for 뒤에는 뭐가 온다? 시간의 단위가 온다. 말 얼마 동안. 그렇지만 문장이 오면 뭐가 와야 된다? 어? while이 와야 된다. 알겠지? 얘네들은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접속사라고 부른다. 나중에는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거를 가리는 문제들도 많이 난다. 뭐라고? 전치사냐 접속사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해 줄게. Because of 차이가 뭐야? 그치? Because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Because it's raining. 비가 뭐하기 때문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걸 접속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유를 나타내잖아. 그지? 접속사야. 근데 because of는 뭐야? 뭐뭐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얘는 문장. 그지? 자, 얘는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아, 종속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와야 되고, 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몇 개 안 돼. 별거 없어. 이거하고 또 뭐 있냐면 despise 뭐야? despise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 뒤에는 뭐 써주면 되냐? 명사. 알겠지? although는 뭐냐?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나 though나 똑같지? 그지? 네. even if도 똑같지? 그지? 자, 이런 애들 뒤에는 뭐 써주면 돼? 문장 써준다. 오케이? 자, 이 얘기는 while 때문에 한 거고. 자, 나중에 다 한번 정리할 때가 있을 거야. As I open the door, 내가 뭐를 열 때? 문을 열 때. 너네들 지금 문법 많이 해온 거야. 계속 지금 수업하면서. 그치? 자, there was another door. 뭐가 있었어? 또 다른 문이 있었어. 여기서 중요한 애들은 뭐다? 주절들이야. 그치? 이 종속 접속사들 시간을 나타내거나 여기서 뭐를 나타내는 애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오는 애들을 뭐라고 해? 종속절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요거야. 야, if는 잘 들어봐. if는 현재를 쓰면 뭐를 뜻한다고 했니? 그지, 미래. 과거를 쓰면 현재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을 반대하려면 had pp 쓴다고 그랬지? 그런 걸 가정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이유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if잖아, 대표적으로. 그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현재가 뭐를 대신한다? 아니,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알겠지? if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위에 나왔던 이런 접속사들은 그러니까 뒤에 미래 시제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말이야. 자, 너는 내일 올 것이다 하잖아. 한국말도 봐봐. 아, 그는 내일, 걔가 내일 올 거야 이거지. 네. 이제 근데 때를 붙이면 걔가 내일 올 것일 때라고 해. 올 때라고 해. 올 때. 그지? 뭐 올 것 이런 미래 개념을 잘 쓰지 않는단 말이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If she graduates, 그녀가 졸업할 때, she will graduate이라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말이에요. 자, after만 그런 게 아니고 when, before, 뭐 since, until, while, as 이런 애들도 다 뒤에 뭐를 안 쓴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뭐로 대체해야 한다? 현재 시제로 대체한다. 알겠지? 야,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물론 뭐 이거 뭐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몇 번 틀려봐야 돼, 시험에서. 문제에서.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틀려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있냐? Because, since, as. 자, I stayed at home all day. 나는 집에 머물렀어요. 하루 종일. Because, 왜냐하면 I had a terrible headache. 내가 뭐를 가졌어? 끔찍한 두통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종속절이란 말. As I arrived at the office first. 내가 오피스에 도착했을 때 아, 도착하니까 아, open the window. 뭐를 해라? 창문을 열어라. 여기서 as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야. Since you have the key. 네가 뭐를 가졌으니까? 키를 가졌으니까 you should come home earlier than me. 나보다 일찍 와야 한다. 그러면 다 때문에 여서이니까 하지만 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because는 상대방이 몰라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유야. 뭐라고? 상대방이 몰라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유. 그렇지만 as나 since는 상대방이 알고 있고 정황상으로 당연한 이유야. 무슨 이유? 당연한 이유. 야 내가 네가 키 열쇠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나보다 뭐 해야 돼? 일찍 와야지. 이건 당연한 이유란 말이야. since는 as는 알겠지? because는 뭐? 남이 모르는 일을 설명해줘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 뭐를 쓴다? because를 쓴다. 자, 그 다음에는 아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하고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런 게 이어질 거야. 그러니? 네. 그지? 응. 자,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하고 뒤에 워크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풀어와야 되겠지. 오케이? 뒤에 워크북을 풀어오고 자, when will you visit me? 이건 뭐야? 언제 네가 나를 방문할 거니? 이거지? 근데 여기다 나한테 말해줘, tell me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will 빼야 돼? 아니야, 이거는 when you will visit me 이렇게 고쳐준다 오케이? 요거는 부사절이 아니고 뭐로 썼어? 명사처럼 명사절이란 말이야. 오케이? 뭐일 때만 고쳐준다? 시간을 나타낼 때. 그치? 뭐뭐 할 때로 쓰일 때. 뭐라고? 뭐뭐 할 때. 얘는 뭐 언제로 쓰인 거야? 언제로 쓰인 거잖아. 얘는 뭐뭐 할 때로 쓰인 거지? 이해 갔어? 자, 나는 너한테 전화할게. When I will이 아니고 when I get to the airport. 내가 뭐뭐 할 때, 때로 할 때는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렇지만 언제 뭐뭐 할지라고 할 때는 뭐야? will을 써줄 수 있다. 자, let's wait for him. 그를 기다리다, 기다리자. until 언제까지 계속이니까 뭐야? will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until he 뭐로 고쳐야 돼? come이야? comes back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 틀린단 말이야. 그치? I'm wearing a thick coat. 나는 뭐를 입고 있냐?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어요. Because of its terrible cold. Because of its terribly cold. 뭐가 잘못됐어? Because of 쓰면 안 되지? 그치? James has lived in Korea because he was 10 years old. 살아왔대. 뭐랑 쓰인대 얘는? since나 for랑 주로 쓰인다고 했지? 뭐를 고쳐줘야 돼? since. 걔가 몇 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자, 일단은 자 요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있지? 이거는 나중에 명사절 할 때 다시 해줄 건데 if도 마찬가지야. if도 뭐로 쓰일 수가 있어? 명사절로 쓰일 수 있어. 명사절이 아니고 명사절 언제? 인지 아닌지. 뭐라고? 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그가 올지 안 올지 if he will come or not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안 돼? will 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알겠지? 조건으로만 쓰일 때 뭐를 쓰면 안 된다?
will을 쓸 수 없단 말이야. 뭐로 쓸 때? 조건으로 쓸 때. will이 뭘로 쓰이, 아니, when이 뭘로 쓰일 때? 때로 쓰일 때만. 알겠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뒤에 뭐를 쓰지 않는다? will을 쓰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해. 접속사에서는 이 뜻은 아니, 이 뜻은 거의 알잖아. when이 무슨 뜻이고 before가 무슨 뜻이고, 그지?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얘네들 뒤에는 뭐 쓰지 않는다? 뭐 쓰지 않는다?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뭐를 구분했어야 된다? 전치사를. 알겠지? 다시 정리. 두 가지. 얘네들 뜻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지, 그지? 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나 아직 안 나온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올 수 없다? will이 올 수 없다. 현재를 쓰면 당연히 뭐가 된다? 미래로 되어진다 말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뭐랑 바꿔 쓰면 안 된다? 전치사랑 바꿔 쓰면 안 된다. 뭐 여기서 바꿔 쓸 만한 게 별로 없네.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before는 자 여기 잘 봐. befor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 알겠지? after도 마찬가지. 알겠지? after, since도 마찬가지. 알겠지? 자, when 뭐뭐 할 때 얘도 뭐 마땅히 바꿔 쓸 만한 뭐 접속사는 없어. 아까 얘기했던 것만 기억하면 돼. 뭐냐? because냐? because of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despite냐? though냐? although냐? even if냐? even though냐? 이런 것만 알면 돼. 알겠지? 그 밖에 크게 뭐 접속사하고 겹쳐지는 문제들은 없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이어서 한다? 양보. 조건하고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어서 할 거야. 알겠지? 네.